주택법은 워낙 쉬운 법률입니다. 근데 이게 건축법이 전제가 되었을 때 주택법령이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 나오는 것도 좀 뻔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문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501페이지에 7번 사업계획 승인 효과 그리고 1번 공사 착수란 말 찾으셨죠? 얘를 함께 봐주십니다.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 시작하여야 한다. 기억 찾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공사 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그냥 우리 109로 하겠습니다. 그 109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개시하도록 돼 있고 B 보시게 되면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 외 공구 줄만 정했습니다. 얘는 209, 309라 하겠습니다.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그래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2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건설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1단계는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이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목적은 주택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체 파트에서는 매년 시험에 나왔던 게 조합입니다. 근데 조합이 올해 대폭 개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왔던 조합이 올해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정되지 않는 부분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은 모두 7월 24일 날 이후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만약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라고 하면 등록사업자가 시험거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내용, 등록 대상에 관한 것과 등록 절차, 특히 요건에 관한 사항 살펴주시는데 그러한 요건은 시행을 위한 요건이었지 시공과는 별개였습니다. 시공이란 두 글자 달리게 되면 이가 추가되었다라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 보시는데 대상에 관한 내용들 중에 특히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의 경우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세대 주거절 면적은 30, 진입도 레프는 6m 이상일 때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될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주상 복합 건물의 요건, 장소, 세대수 비율이었습니다. 그세 가지 요건 갖추게 되면 건축 허가 받고 주상 복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그걸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장관 찾아가야 된다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요건도 7월 달에 법 개정되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건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게 된다고 하면 올해는 대상에 관한 부분을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저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저 착공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이착이 원칙입니다. 2년 이내 공사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 신고한 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하며 공장에 대한 허가 받은 자는 3년 내 공사 착수하며 오착은 우리 국토계획법상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냥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만 오착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산은 한때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었는데 저 특별 건축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5년 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착고하지 않다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도 오착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몇 년 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1착, 3착, 5착을 제외한 나머지는 착공 이야기 나오면 항상 2착입니다.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 말 보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4번입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착수기간 연장 차시였죠. 그리고 한 줄 밑에 1년 범위 내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공법상 연장하면 1년입니다. 2년짜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지개란 말이 있거든요. 그때만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다 1년 연장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게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들은 니언번과 관련된 사항이 기출문제에서 지문을 조정해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가로속 보시게 되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한다. 이 말 대신 소송 절차 왜 소송 절차 아닌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 낸 적 있습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공사가 소송 외 문제로 지연되게 되면 사업체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는 입주 시기가 지연됨으로써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외 방법으로 공사 중단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공사 중지 가처분 명령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 명령. 그런 법은 판결 받은 때만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지 누가 강제로 망치나 삽자를 들고 와서 공사 중단시킨다고 하면 이분들도 곡괭이나 톱을 들고 와서 공사 강행하시겠죠. 그래서 소송의 문제로 공사 중단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생각만 하나 하시면 나중에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양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차시였죠. 얘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왜? 작년에 착공과 관련되어 공사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시험에 다뤘다고 하면 그 주변 부분이 취소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소에 관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부터 할 수 있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는 없고 무조건 임의적 취소만 다루게 됩니다. 우리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되었을 때 사업체 규책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사업 주체에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의 재산상 피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건축법과 달리 필수적 취소는 없는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업체의 규책 사유로 사업체의 고통만 발생한다고 하면 강행 규정에 취소 둘 수 있지만 입주 예정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적 취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부정이란 말 나오더라도 임의적 취소 사유일 뿐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는 절대 없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로속에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택 분양 보증 줄쳐 놓습니다. 우선 박속에 기억 니언 디귿 보십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5년 이내 공사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법정 착공 기한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니언 디귿 묶어놓습니다.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대지 소유권 상실 추정없습니다. 그리고 디귿 사업체의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부도 파산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법정 기한 내 공사 착공하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면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히 주택건설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 가지 사유 중에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주택 분양이 보증된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 살다 보면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코아루 아파트 단지는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한국토지신탁에서 잔여공사 완료해서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형태이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은 선 분양 후 시공입니다. 결국 완공된 물건 받기 전에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넨 형태로서 입주 예정자는 그 아파트를 꼭 분양받을 수 있는지 의아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분양해준다. 신탁회사에서 보장하는 것을 뭐라 한다? 주택 분양 보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택 분양 보증된 때 사업체가 부도 나거나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신탁회사에서는 분양 보증했기 때문에 잔여 공사 완료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공급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 분양 보증된 경우 사업체가 부도 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택 분양 보증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취소 사유가 못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분양 보증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신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 하나만 해주신다고 하면 작년 출제 파트가 연장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뤘기 때문에 그 주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리에 관한 문제는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27회 때인가 26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또는 기출문제 풀 때 그때 한번 필요하면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하는 거 아닙니다. 감리는 우리가 건축사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05페이지에 사용검사 차시였죠. 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양가 1번입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 주택 부대설, 복리설 모두에 걸쳐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추천했습니다. 가로속에 국가,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505페이지 찾으셨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사용검사 절차로서 15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15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착공신고 후 주택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고자 사용검사 받고 완공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때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 사용검사 받을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사용검사 절차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했던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하고자 한다면 사용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체는 사용검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내 사용검사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 내용을 가장 잘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용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시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행위 허가제 있었거든요. 건축물 건축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개발하게 되면 그때도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특광시군이 준공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도 허가받고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를 서로 달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면 그 주택건설사업 이후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장 만들고 있는 자는 누구만? 시군구청장만.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장관에게 사용해서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하기 위한 대장 작성할 수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를 달리하는지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 절차는 사용 승인 신청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건축법상 사용 승인 대상은 건물 한 동입니다. 주택단지에는 여러 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길게 그래서 며칠로? 15일로 사용무사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꼭 사용무사에서 처리 기간이 15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건축법의 사용 승인 기간은 며칠? 7일. 건축법에서는 7일이고 주택법에서는 건물 여러 동을 대상으로 사용무사하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 사용사 이후에는 건설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508페이지에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라는 말이 각각 나오는데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 잠깐 다시 보십니다. 우리 1단계와 관련되어 사업체 파트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사업자와 7월 24일 날 이후 최종 개정되는 조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과 관련되어 지금은 안 봤지만 법이 인정하는 공적 주체가 등장하게 되면 이런 공적 주체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지 절차에 관한 사항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단체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모임 만들게 되면 모임의 회장과 이사와 감사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는 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원이 조직을 끌어간다 할지라도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모이게 되는 총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일입니다. 이번에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이 대폭 개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이 주된 목적인데 주택 건설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해서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절차, 구성,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 그러한 세 파트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도시개발조합이건 정비사업조합이건 공포에 나오는 각종 기구는 저런 내용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한 번에 건설한 주택의 호수 세대가 3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예외 50 있었으며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면 얘는 건축 허가받고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되며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장이고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0만 이상이 되는 큰 기반설,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는 작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공적 주체의 경우는 국민대 건설 시에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하는데 우리 여부라는 말 기억나시죠?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설 요구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직접 관련 있으면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제대로 공사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법정기한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 상실했거나 부도 파산했을 때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상실하거나 부도나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주택 분양 보증되었다 할지라도 법정기한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될 수 있죠. 연장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취소적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연장 작년에 한번 내고 또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분들을 탈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업 주체에서 하나, 사업계획 승인에서 하나 나오는 게 1입니다. 그리고 취소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착공과 관련되어 통상 오착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작년에 연장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사용문서와 관련되어 대상 절차, 특히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적인 사용문서권자는 시군 구청장이고 예외가 국장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처리기간은 15일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시는데 바로 부대사항입니다.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하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문제 해결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이고 기존 유주택자에게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집이 만들어졌겠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 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지를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하도록 돼 있고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상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부대사항으로 우리가 보시는데 첫 번째 우리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508페이지입니다. 1번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차시였죠.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가 공적사업체 공공이죠. 이들이 국민대 건설하거나 국민대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경우 한 주 밑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만 수용한다. 소유권 외 임차권 지상권도 강제 수용한다. 지상권도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공적사업체인 공공이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을 소유권 외 소유권과 소유권 외 모든 권리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누가? 민간이 국민대 건설하는 데는 안 되고 누가?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업체가 국민대 건설하는 데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정 준용이란 말 찾으셨는데 그냥 재미로 오십니다.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지법을 준용하는 데에 공지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주면 정없습니다. 이 말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공적사업체가 뭐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주택법,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 공부하셨던 여섯 가지 법률 중에 국토계획법과 개발법, 정비법은 특별법의 성격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공시법에서는 법 4조를 일람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종류로서 70여 개가 쭉 열거되어 있고 그 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정,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게 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저 공적주체가 구민대 건설 사업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도 있지만 지도이사, 시장 군수,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장관 상대하는 것과 지도이사 상대하는 것은 뭐가 편하다?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법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얘를 특별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무엇 받은 거 본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그 의미입니다. 결국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 요건은 뭐 받은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렇게만 봐주십시오. 1월 달에는 천천히 잘했었습니다. 11월 달에 천천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든 농지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 새로운 진도 나가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2번 그냥 채기시입니다. 그리고 5번 채비시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는 천천히 하십니다. 얘는 개발법이 다 정리되어야 합니다. 개발법 정리되기 전에는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가일본 보게 되면 채비시 우선 매각이라는 말 찾으셨죠. 사업체가 국민대학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장 한줄 밑에 환지 방식이라는 말 찾으셨죠. 환지 방식 줄쳐 놓습니다. 채비지 매각 요구한 경우 채비지 총면적의 50%, 50%라는 말 추정했습니다.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 수용 방식, 환지와 수용을 혼용하는 방식. 여기 채비지는 수용 방식에는 없고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는 땅입니다. 그 채비지는 매각하여 도시개발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땅이거든요. 이미 매각할 땅을 주택 건설하는 자, 특히 국민주택 건설하는 자가 매각 요구하면 채비지 전체 면적의 얼마? 50%는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에는 없고 언제만? 환지 방식에만 존재하며 채비지 전부 매각하는 것입니까? 절반만 매각하는 것입니까? 절반만. 나는 도시개발법 잘한다 못한다. 도시개발법 잘 알고 있다 못한다.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에 출제된 12문제 중에 8문제 맞추시고 건축법에 출제되는 7문제 중에 4문제에 5문제 맞추시고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 중에 6문제 정도 맞추시게 되면 이거면 아, 나머지 잘 찍으시면 50은 나오거든요. 나는 공법에서 꼭 100점 맞아도 된다? 100점이 목표이신 분 저 작년에 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 모임에 등장하셔가지고 당신은 92.5를 맞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십니다. 그런 소리밖에 못 드렸습니다. 분명 제가 수업하는 거는 한 70점 목표로 강의했던 것 같은데 90 넘었다는 건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우리 반에서 아니, 그렇게 점수 나오시면 아마 시험 보신 분 중에 상위 0.3% 안에 드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전교 1등, 2등 하던 짝꿍들 있지 않으십니까? 고등학교 때 1등, 2등 하던 친구들의 살면 편해 보였습니까? 빡빡해 보였습니까?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공부하라면 나는 공부할 수 있다? 안 하는, 아, 저 친구들 그렇게 해가지고 가끔 문과1등은 항공에 다니는데 가끔 TV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과1등은 지금 포항공대 교수하고 있는데 포항공대 교수하는 애나 걔나 보면 학교 다닐 때 엄청 공부했거든요. 외국에서 사실 때까지 공부 더 했나?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게. 그리고 항상 우리 기억하실 게 학교의 1등이 사회 1등 아니신데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유들 있게 사시는 게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채비지는 그냥 대충 저렇게만 좀 이해하시는 쪽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농담삼아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채비지를 도시개발사업 하면 이 도시개발사업에는 아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있을 텐데 이 공업지역을 아예 빼버리고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입니다. 저 채비지를 저렴하게 팔고 싶어 하십니까? 비싸게 팔고 싶어 하십니까? 비싸게. 그러면 어떤 용도로 해서 팔아야 된다? 상업지역으로. 만약 국민대 건설 사업자가 채비 전부를 국민대 건설 용지로 매각하라고 하면 주거 지역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도시발 사업 시행자는 망해버립니다. 이거 절반 팔고 나머지 채비지는 무엇으로? 상업적으로 팔아야만 괜찮거든요. 우리 89년도에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분당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분당 땅이 평당 만 원이었습니다. 87년, 88년에. 그랬습니다, 진짜. 그리고 얘가 89년도에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 평당 27만 원에 수용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 공급하게 되었을 때 평당 600만 원에 아파트 건설 공급했고 상업용지 공급할 때는 평당 2천만 원 가까이에 분양한 적이 있거든요. 상업용지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전부 매각하는 것이다. 절반만. 그래야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 시행자, 도시발 사업 시행자 먹고 살아야 되죠. 조금 이해는 표정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발법 다 천천히 하면 쓰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국토계획법, 건축업 주택법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시죠. 한 장 넘기시면 6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차셨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매수 또는 임차 원하면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입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국민대부터 50%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번에 1000세대 아파트 만들게 되면 국민대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 이런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가 등은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임차일 2년 앞에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내 국민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대지조성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공에는 판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보셨던 건설은 완공이겠습니까? 착공이겠습니까? 착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순수한 공사 기간이 30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땡이라고 하는 회사 있거든요. 회장님의 친척분이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자회사, 하도급 회사의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분명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데 불구하고 회장님의 가까운 친척이라 해서 대충 부실수고 하는데 불구하고 뭐랄 못하고 한다고,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개월 걸리는 골조공사를, 공사를 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공사 끝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몇 번 문제 나와가지고 회사가 바뀌었다더라고요. 왜? 회장님도 교도소 가실 상황이니까. 요즘은 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8개월 만에 공사 끝나면 비 오면
이상은 많이 생겼다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20소득자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30개월 정도 공사기간 필요한데 2년 만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매입한 날부터 매수한 날부터 몇 년? 2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 임대차 계약의 취소 대상이 된다.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국공유지와 관련되어 얘를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이 국유재산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면 행정재산 얘는 시효취득 대상이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 재산만 취득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반 재산에 대해 일반에게 매각 가능한데 매각하는 방법은 공매 절차입니다. 저 공매라고 하면 완전 경쟁 입찰로서 최고가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매 방법으로 일반 재산인 국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매각 대상자가 제한되는 것이죠. 경쟁 이탈입니까? 제한 경쟁입니까? 제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구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대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하면 국유재산의 일반적인 매각 방법에 대한 예외이죠. 이거 특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특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에 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 기대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내가 활동하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하는 무대 여기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필요 없고요. 저 일반 재산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를 좀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땅을 조금 사놓고 이걸 포함해서 국유재산 포함해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대 건설하거나 뭔가 개발사업 하게 되면 얘를 이런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유재산에 해당된 일반 재산은 감정평가를 매년 한다? 돈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한다? 10년에 한 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님과 아주 내가 절친이라면 그 감정가격에 넘겨주면 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지 잘 모르고 와닿지 않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10년 하건 20년 하건 한번 저런 사업만 한번 성공하시게 되면 자동차가 바뀌실 겁니다. 아,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차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저 일반 재단에 시험을 아닙니다. 지금 시험이 공부하지 시험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저런 특례 규정을 한번 눈에 익혀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면책에 대해서는 지키자. 공업화주택은 이런 건 하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대신 공업화주택 아니,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3장 주택공급 사셨죠. 얘를 이제 함께 봐주십니다. 지금 우리 2단계에 관한 절차를 각각 살펴보셨는데 현재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체와 사업계획 승인받는 1단계와 착공과 사용검사 2단계 그리고 부대사항으로 용지 확보에 관한 내용 보셨습니다. 교재편대상 주택상한사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함께 보실 것이 바로 주택공급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모두 내가 살 집이다, 팔 집이다. 팔 집입니다. 그래서 파는 집, 그 파는 집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주시는데 현재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주택 공급 규칙에는 우리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을 때 일반 공급이란 말과 특별 공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일반 공급 대상이 되게 되면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특별 공급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경쟁률이 대폭 완화되거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걸 공급 규칙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험 나올 것만 하자. 그게 목표입니다. 대신 나중에 특별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잘 꿰차시고 내가 이해하고 하다 보면 내가 아파트를 새로 신규 분양받는 게 좀 소홀해질 수 있고 내 가까운 가족들이 분양받게 좀 잘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법은 대한민국에 한 2,000개 있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도 다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냥 하던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2절 1번 공급 원칙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박스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가로속에 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한다. 공공은 국가 지방타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이겠죠. 그들을 제외한 사업체가 입주와 모집하려는 경우 한줄 밑에 시군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되고 가로속에 복리설의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승인 주셔놓으시고 신고 줄만 좀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 신고하고 건설 공정이 30%에서 40%에 이르게 되면 선 분양 후 시공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공정에 돌입하고 주택과 관련된 입주자 모집 시에는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되며 아파트 단지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를 공유하는 복리설이라 하는데 이 상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승인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입주자 모집을 위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약유인이라는 것 민법에 공부하신 적 있죠. 저걸 보고 청약 신청하고 저 청약 신청한 자 중에 당첨자가 결정되게 되면 이 당첨자와 사업체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공급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으로 20%, 우리 중도금 60% 대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중도금 60%이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잔금 20%를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택공급규칙에서 현재 정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입주 모집과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 절차와 관련되어 입주자 모집 보시는데 이렇게 입주자 모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주택과? 단지의 상가에 해당되는 복리시설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주자 모집과 관련되어 승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공공, 공적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입주자 모집 대상 이단이다. 얘들은 그냥 하면 되지. 시군구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는 사업체는 시군구청장에게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아야 되고 단지내 상가에 해당되는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뭐해라?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공적사업체인 주택공사는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주자가 모집되게 되면 이제 주택공급은 사업 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수평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저 사업체가 입주자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놓고 모델하우스에는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3년 뒤에 입주해 보니 엉뚱한 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체가 속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체 불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다루셔야 되고 그리고 입주자는 1인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1인 1주택 공급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집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이 50채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들으니 한 사람이 200채 가까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더라고요. 아마 그분 때문에 대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입주와 관련되어서는 투기 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체와 관련된 파트에서 항상 정리할 것 세 가지입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이라 하거든요. 견본주택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시험에 나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온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뭐 나온다? 얘가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작년 10월 달에 작년에 대폭 바뀐 게 있거든요.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했던 그걸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다만 시험은 이 세 가지 계속 돌아가면 시험에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주와 관련되어 투기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에 관한 사항과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다만 28회 때와 29회 때는 투기 과열 지구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고 30회 때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묶어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차피 시험 나올 것 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충분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쉴 때가 되었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